안녕하십니까. 고양이 집의 문제점은 바로 저거입니다. 극세사 플라스틱 폴리에스터입니다. 저게 왜 문제점이냐면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털이 빠지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그게 후각으로 들어갑니다. 호흡기로.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. 저는 저 이불을 극세사 이불을 좀 오랫동안 사용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코 비염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저 이불을 버리고 나서부터 건강을 다시 되찾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극도로 싫어하는 게 바로 저 극세사 플라스틱입니다. 고양이 집을 보면 다 폴리에스터 이 재질 극세사 플라스틱으로 했는데요. 고양이들이 싫어해요. 걔네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. 그래서 저 극세사 플라스틱이 또 하나의 단점은 고양이들이 긁는 걸 좋아하잖아요. 그럼 당연히 플라스틱을 긁으면 정전기가 일어나. 예. 정전기가 일어나면 당연히 안 좋죠. 기분 안 좋죠. 자, 이걸 보면, 그래서 저는 저 극세사 플라스틱을 대신 제가 만약 고양이 집을 만든다면 저는 100% 면, 100% 순수 면, 면으로 만들겠습니다. 면 해봤자 얼마입니까? 요즘 티셔츠 한 장 가격이죠. 그래서, 그리고 이것은 나무, 이거는 괜찮아요. 나무는 이거는, 이것도 뭐 조금씩 부스러기가 털어지지만 이건 식물성이기 때문에 건강에 해치지 않습니다. 식물성이에요. 그래서 고양이 집 보면 다 이거예요. 다 이거 폴리에스터 이 극세사. 고양이들이 안 좋아해. 신경이 예민해지고 안 좋아해가지고.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